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에스겔 44장에서 46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섬길 제사장직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에게 다시 맡기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바깥들 동문을 닫아둘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성전 동문을 닫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속 머물러 계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문으로는 인간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신 그 동문은 왕이라 할지라도 출입해서는 안 되며 다른 문, 즉 남문이나 북문으로 돌아와 안길로 동문 현관에 왔다가 다시 안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의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에스겔 44장에서 46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258일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둘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
부족하게 할까 합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문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 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에스겔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년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여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오늘의 말씀 에스겔 44장에서 46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에스겔과 녹같이 빛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제사장직을 박탈하시고 이를 다시 정비하십니다. 여기에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죄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죄였습니다. 에스겔 44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또한 이들의 죄는 백성들을 넘어지게 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거짓 중보, 거짓 예언, 그리고 권력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등 그들 본래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들의 삶의 방식을 보고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도리어 우상 숭배의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직분을 지킨 사독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온전한 회복을 에스겔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들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장의 규례를 바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첫째,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수종 들 때 가는 배옷, 가는 배관, 그리고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지 않게 허리를 동이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게도 말고 단정히 깎아야 합니다. 셋째, 제사장은 성전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제사장은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섯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재판하고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곱째, 제사장은 정결해야 합니다. 여덟째,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다시 말씀하신 후에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셔서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법에 따르면 레위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얻은 수확물의 처음 것을 다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 열두 지파 사람들이 순종하면 그들의 삶도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던 제사장의 규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열매로 나누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책임 맡은 자들이 그 성실함으로 받는 상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장 나라 법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토지권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작권을 주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 사람들에게 제비뽑기를 통해 분배해 주셨는데 이번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지 않은 거룩한 땅이 따로 있었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거룩한 땅은 이후 재건될 제사장 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입니다. 첫째, 성전 부지로 사용될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셋째, 레위인들에게 주실 땅입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으로 주실 땅입니다. 다섯째, 왕에게 주실 땅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구분하여 왕에게 주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45장 8절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이는 과거 르호보암 왕과 여호야김 왕이 백성들을 압제한 것을 염두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땅을 제외한 가나안의 모든 땅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각각 주신 땅이 됩니다. 더 자세히 지파별 땅의 분배 내용은 에스겔 48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차면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과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왕이 거할 곳도 구별해 주십니다. 왕에게 정해진 구역을 주시는 이유는 왕이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소유를 함부로 빼앗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제도적 장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통치자에게 드릴 예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되었을 때 통치자에게 예물을 드리게 하므로 남유다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과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6장의 제사장 나라 명절과 절기와 제사 규례는 레위기 말씀의 재교육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해서 지킬 각 절기의 규례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째, 첫째 달 초하룻 날 규례로 새해 첫날의 제사를 위해 지킬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유월절 규례입니다. 셋째, 초막절 규례입니다. 계속해서 안식일과 초하루 제사 규례를 강조하십니다. 이때 다시 건설되는 성전에서는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의 양이 예전보다 많아집니다. 반면 안식일보다 초하루 제사는 오히려 제물의 수가 예전보다 적어집니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남유다 백성들과 왕의 성전 출입과 제물, 매일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심과 정성이 빠진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물론이요, 도리어 진노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다시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은 바로 마음입니다. 새롭게 회개하여 갱신된 올바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레위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제사법을 다 배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할 그곳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에스겔에게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법에 대해 다시 자세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 사이의 존재인 제사장 에스겔에게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의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요 그의 민족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